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듣고 동요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신앙은 중요하지만 그 재림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돈하고 또 미혹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재림의 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결국 이단이 됐고, 또한 한국에서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가 계속 그 계시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계시를 계속 받는 걸 받아 적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가올 종말을 예비하라 이런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는데. 그 책을 그 아이가 받은 계시 받는 것을 전부 기록한 그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의 결과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인가? 하여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엄청난 한국에서 파워가 돼가지고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막그 교회 벤에다가 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밤 12시면 되면은 다 하얀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기도회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맞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뭐 한국이 그냥 막 떠들썩했죠. 그래서 그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그 책을 팔아가지고 책이 뭐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그때도 그래가지고 그때 뭐또 IMF고 뭐 그때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자기 집은 8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신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총신대 학생들이. 아니, 주님이 재림이 금방 온다고 하는데 그 집은 왜 그런 큰 집을 사가지고 사냐고 답변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막 세미나도 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냥 연기했다고. 그냥 다 빠져나갈 구멍은 다예요. 얼마나 참, 그러니까 이 계시 받는다는 것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게. 그래서 결국은 사기를 쳤다고 그래가지고 이장님 목사는 현행법에서 구속을 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최근에도 뭐, 여기 LA 어떤 여전사가 한국에, 올해입니다, 올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날짜가 지나니까 전쟁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도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냥 내가 받은 거를 전했을 뿐이다. 그게 다 마귀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그 잘못된 그 여자 전도사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데 빠지는 것.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미혹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벌써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멸망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계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악한 자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족이 민족이 나라들이 많이 독립이 될 것이고 지진과 첫째 기근 첫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이나 넘어요. 300명이나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선명이도 뭐 분명히 받았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억울하다 억울하다. 나는 영혼의 구원을 이뤘으니까 네가 육신의 구원을 이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문선명이가 그 자기 책에 그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계시 받았다는 얘기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또그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간다. 특히 문선명이가 시작한 통일교 시작한 게 이화여대 대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끌고 가는데 성경을 아주 희한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거기 죄가 무슨 선악과가 무슨 선악과가 그런 게 있냐? 이 아담과 하와, 이때 하와가 그 뱀하고 이제 섹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가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피가름을 할 사람이 누구냐? 자기다. 이거죠, 자기. 그래서 자기는 부인을 5명이나 두면서 그런 합동 결혼식 하면서 그 피가름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지금도 이제 문선명이 죽었지만 그 부인이 한학자라고 부인이 아주 뭐 깜짝 놀랐어요.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막 그냥 할렐루야 그 찬양이 막 나오면서 그 여자가 딱 등장을 해요. 이렇게 딱. 그니까 뭐. 지금은 뭐 통일교가 다 이제 뭐 자기 아들들이 싸우면서 막 재산 싸움 하느라고 막다 망가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대로 또 김일성이도 그렇고 또 모든 그런 것이 다 영적으로 미혹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예언했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그런데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돼 가지고 종말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잘못된 일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동요하거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자기 믿음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분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것,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돼서 우리의 이제 모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그 신앙을 고백해야 돼. 이단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삼위일체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적인 그 고백,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나를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이 받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 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라고 하면서 마지막 바울이 기도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쉬 동의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우리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모든 미혹되지 않는 그런 담대한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또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동요하고 미혹받아서 흔들릴 때 참 신앙,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으로 미혹된 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참 마음에 혼돈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굳게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제 참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부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랑상 의지해.